오로지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최고의 가닥, 한 가닥 희망이 아니라 굵은 밧줄을 잡으러 오신 겁니다. 저목 선택하시고요.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고 따라붙으면 돼. 점점 자기도 부르지만 남의 음성도 예쁘네, 세실의 소리도 예쁘네, 처음에는 다르게 아니야, 그럼 이제는 아니할 근거가 없어. 서로 다르게 들리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노래를 많이 할수록 그 공동 커뮤니티, 공동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를 완창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다른 내용인데도 하면서 존중해 주는 것. 그래서 저는 한번 신비하게 느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노래 426번. 오늘은 김정환 미카엘 에버대교 포항 장성성당 신부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요. 서로
감사합니다.